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오늘은 엄마들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산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고, 저 또한 새 아이를 낳았을 때 항상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좀뭐 이론이나 뭐 이런, 산후 우울증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은 좀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방문 코칭했던 엄마 한 분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기는 굉장히 잘 먹고 잘 크고, 패턴이 가끔 바뀌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 크는 아기예요. 그런데 엄마는 내내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후 우울증이야, 너 너무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엄마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봤어요. 엄마의 그 불안과 초조한 마음, 그 깊은 곳에 진짜 핵심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나 아기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나 아기 키우기 너무 지쳤어. 나 정말 이렇게 살수 없어. 이것인가요? 아니죠. 그안 깊은 곳에서는, 나 정말 아기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너무너무 지식도 없고 육아를 잘 모르지만 내가 내 아기에 대한 그 깊은, 내 새끼 잘 키우는 그 깊은 사랑과 그 정성, 그거를 쏟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현실에선 계속 벽에 부딪히니 오는 우울감인 거예요. 우리 엄마들 막 우는 애기를 보면서, 막 이러면서 저녁쯤 되면, 애가 왜 울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모양이 줄었나? 애가 왜안 먹지? 애가 아까는 왜 울었을까? 왜 나는 못 달래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더 잘해야 되지? 내가 더뭘 알아야 되지? 이거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히는 기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내 잘못 같은 거죠.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내가 실수해서 우리 아기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다내 잘못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출산 직후부터 약한 1년간은 정말 계속 그것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계속 스스로, 다른 엄마들은 잘하는데 또 나는 왜 이러지? 스스로 자신을 평가를 되게 낮게 하고 자기는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매우 잘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또 비교하죠. 그리고 또세 번째는 뭐예요?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또 요즘 우리 엄마들 거의 노산이잖아요.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몸이 안 따라줘. 몸이 안 따라줘.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지금만큼은 지지받고 응원받을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도대체 물어볼 데도 없어. 응원받을 데도 없어. 지지받을 데도 없어. 가족들은 나를 탓하는 것 같고 지쳐하는 것 같고, 그러니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뭐예요? 너무 몰라,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육아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방법이 맞나, 저 방법이 맞나, 맨날 시도하다가, 어때요? 자꾸 실패만 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잠도 많이 잡니다. 생후 우리가 이런 우울감을 확 극복할 수 없어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애가 잘 큰데 넌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책임질을 하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당장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내 깊은 속 마음에는 아기를 너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탓해? 그 당연한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뭐 시어머니? 가장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건 우리 엄마지. 내 새끼인데. 내 새끼인데 얼마나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기가 좀만 울어도 다내탓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울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우울감의 원천, 그 깊은 곳에는 내가 아기를 정말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요.
그래, 내가 너무 아기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막 너무 떨리고 불안한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봐요. 알았죠? 우리 아기는 어떤 방법과 육아의 틀에 딱 맞게 크지 않고 우리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크거든요. 지금은 미숙해서 서로 미숙해. 엄마로서도 미숙하고 우리 아기도 태어나서 사랑하기에 미숙해. 서로 미숙한 상태에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 내가 우울해. 난 지금 너무 지쳤어.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마음을 인정하고, 그래. 나 모성애 있는 여자야. 나 우리 애기 잘 키우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기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정보를 찾아. 이 정보, 저 정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거, 홍수 속에. 그러면 맞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뭐 육아 블로거, 뭐 어떤 엄마, 뭐, 유튜브, 이런 걸 보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육아는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방문 코칭을 하거나 영상 코칭을 할 때도, 내가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동영상을 좀 보내달라? 직접 가서 내가 아기를 관찰하겠다? 이래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친척들, 친구들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밥 먹는 모습, 살아가는 방식, 사고 다 틀려. 기질대로 다 틀려. 그러면 우리 아기도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 아기에게 했을 때잘 맞는 육아법이 나에게 맞는 거죠. 우리 아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우리 아이가 울고 이러는데도 그냥 어떻게든 막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만약 아기가 조금 울어도 어느 정도 되면 따라온다. 그럼 그 아기한테 맞는 육아법이지만 아기가 너무 자지러지고 이런다면은 네, 그거는 좀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개월마다 아기가 인간의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것에 맞지 않는 통잠을 아기가 100일 때쯤부터 거의 잘 자고 한 5일부터 많이 자야 한 4시간 정도 자는데 막 4일부터 10시간 자는 아기들 있죠. 그게 조금 저는 네, 그 너무 일찍 온 거고 그 아이가 다 먹지 못하고 체중이 덜 클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케이스예요. 통잠을 너무 일찍 이뤄서 나 편해져야지. 내가 이걸 빨리 해서 애를 키워야지. 어떤 방법적인 접근 말고 아기한테 어떤 걸딱 적용해 놓고 육아법을 적용해 놓고 아가야 편하니? 너 컨디션은 어떠니? 네 컨디션이 되는 정도로 엄마가 천천히 가줄게. 우리 함께 우리 천천히 가보자. 뭐 요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기가 잘 먹으면 내가 안 우울해질 거야. 아기가 잘 자면 내가 덜 우울해질 거야 하면서 항상 아기가 뭘 해줬을 때 내가 기쁘고 슬프고 너무 일희일비한다면 엄마 스스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밖에 나가서 주스를 마시고 와도 되고 남편과 친지들에게 잠깐 아기를 맡겨놓고 네, 아기 잠자게 해놓고 네, 누군가한테 꼭 맡겨야 되죠. 맡기고 나는 아파트 단지나 주변을 산책을 한 20분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세요. 내가 잠시 아기와 몸이 약간 한두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엄마들 지혜로운 생각이 생겨요. 지혜로운 생각. 내 감정에 확 매몰되지가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 엄마들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응원해줄 사람이 필요해.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엄마들한테 하는 역할이죠. 제가 엄마들 야단 잘안 치죠. 그죠? 엄마들 힘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단한 사람만 있으면 이 힘든 신생아 육아와 이 힘든 엄마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엄마들이, 울면서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응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줌 코칭을 하거든요.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 엄마들을 줌으로 만나요. 그럼 제가 줌 코칭을 그렇게 매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들 응원해 주려고.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그 안에 엄마 깊은 그 속마음, 이 질문 안에, 이 질문 너머에 엄마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서 제가 엄마들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기 위해서거든요. 너무 불안하다면 온라인 클래스 들어와서 저에게 꼭 지지를 받고 응원받고 그 길을
엄마 답게 탁탁탁탁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알았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을 주변에서 하고 하니까 제가 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들 응원하고 싶어요.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잠도 많이 잡니다. 생후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식사를 제때 하지 않아서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출산한 몸은 밥을 한 끼 거르고 대강 먹으면 갑자기 초조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엄마들 아기가 잘 때는 꼭 자기, 식사 절대 거르지 말기, 아기가 울어도 우는 아기를 안고서라도 김밥이라도 입에 넣어가면서 엄마 식사 절대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아기가 잘 때 항상 자면 엄마 수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안 자요 하시는데 아기는 안 잔 시간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골아 떨어진 시간이 하루 중에는 꼭 있어. 그때 엄마들 집안일 하지 마시고 꼭 주무세요. 노산인 내 체력을 챙겨야 뭘 엄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 잘 때 꼭 자기, 식사 거르지 말기. 그리고 내가 우울감이 심할 때는 아기와 한 시간이라도 떨어져서 산책하기. 그리고 응원받고 지지받을 단 한 사람, 육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변에서 찾든 저에게 오시든. 아셨죠? 그래서 항상 응원받으면서 우리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천천히 밟아 나가세요. 아기 낳았다고 당장 엄마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은 엄마가 되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아기가 없던 시절과 아기가 있는 이때는 완전 달라. 그러면 이 변화에 내가 완벽하게 빠르게 전환할 수 없죠. 저도 엄마가 되었다고 느낀 거는 둘째 돌잔치 이후였어요. 엄마가 되고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 동안 저도 이 내면적으로 많이 부딪혔는데 그것을 아, 난 왜 이렇게 모성애가 없지? 아, 나는 왜 이러지? 아,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가지 않고 아, 내가 이제 엄마가 되어가는구나. 그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나는 엄마니까 천천히 가보자. 언젠가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엄마다움이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을 더 다독였습니다. 엄마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힘내세요. 괜찮아요. 아기 건강하게 클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요. 엄마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